있으면은 예, 3월로 넘어가네요.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3월 달이 될 날이 꽃피는 춘삼월이라는 게 예, 이제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뭐 그 추운 겨울도 예, 다 거의 이제 막바지죠. 다 지나가고 꽃피는 춘삼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야! 왜요, 회장님? 2번 해야 돼요. 2번 아까 차차차 해달라는 거죠? 아니요, 뭐지? 천년지기? 아니요, 뭐지? 뭐지? 보릿고개? 보약 같은 친구? 보약 같은 친구요? 네. 아유, 자 그래요. 보약 같은 친구 하나 해주세요. 장으로 우리 고객님 여러분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래야 박수를 쳐도 그냥 따블로 쳐주시고. 네. 어머나 저쪽에 네. 계시는 분들 어디 가요? 식사하러 가요? 보기 좋네. 예, 나도 서방님 하나 만나면은 그렇게 둘이서 다 밥 먹으러 가야지. 아유 부럽다. 내 서방은 어디로 갔는가? 집 나간 지가 벌써 13년인데. 자, 보약 같은 친구, 우리 또, 예, 앞에 계시는 분이 해달라고 하니까요. 보약 같은 친구,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해. 자신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고
계신 우리 회장님 박수도 너무 열심히 쳐주시네 오늘은. 아이고 반가워요. 예. 네. 네. 내가 보약 갖다 친구 해드렸죠? 예. 네. 좋아요? 좋아요? 1번 누구야 1번? 1번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번 누구? 1번. 1번. 알아. 난 누군지 알고 있어. 누구라고 말은 못해. 걔만 없어지면 내가 1번 될 텐데. 아유 진짜로. 왜 집도 안 나가는 거야 걔는. 누군지 나는 말은 못해. 2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아유 아쉽네. 어쨌거나 어쨌거나 우리 예. 2번은요. 예. 2번이요. 우리 품바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죠. 예.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와가지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앵콜 앵콜 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예. 그러면 예. 자 하동진의 인연이라는 거 예 또 준비가 됐나 본데요. 예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이 많은 세상에서 이 또 인연이 돼가지고 얼굴을 마주해보고 있다는 거 밥을 같이 드실 수 있다는 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큰 인연이길래 이렇게 또 마주보고 예 즐거움을 나누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계속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인연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동진의 인연 한 곡 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만나
아이고 우리 회장님 밥도 안 먹고 힘쓰지 마세요. 배고파서 소리 많이 지르면은. 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잔잔한 노래 한 곡요? 예. 그러면 뭐 꽃물이나 천년을 빌려준다면 나는 3년만 빌려줘도 예,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미로. 그럼요. 뭐 해줄까요? 그런 거요? 어, 목도 안 풀렸는데? 뭐 어? 꽃물 나왔습니다. 꽃물 나오고 어쨌거나 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어. 나는 어쩌다가 이런 예, 직업을 선택을 했는지 나는요 어. 친구하고 저런 일을 하지만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격이에요. 친구가 나를 꼬드겨가지고 요것을 하면 돈 많이 번다고 남정네도 괜찮은 남자 만나볼 수 있다고 어 그래가지고서는 진짜로 그냥 돈도 많이 벌고 남자도 괜찮은 남자 만나면은 너 어, 팔자 핀다 그래가지고 그냥 탁 욕으로 나왔는데 아이고 그러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시요. 머리는 조금 벌었는데 예 남정네 만나는 건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 예
그래서 어쨌거나 어쨌거나 우리 19번째 서방을 만날 때까지는 이 품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에서라도 어떻게 하나 건지면은 요거 때려치우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요 뭐 그래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하는 멘트는 예, 그러려니 하고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있는데 조용한 노래 예, 한 곡 해주세요. 김성환 씨 인생이란 노래가 왜 좋은지 예. 항상 나는 내가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나올 때도 알몸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저렇게 어쩌다 저쩌다 한평생을 살고 갈 때도 옷 한 벌 걸치고 가는 것이 인생사라고 했는데 예, 돈이 없어 못 살고 집이 없어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요걸 안 해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일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후회하는 것보다 남은 세월 짧을지라도 그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시느냐에 예, 따라 내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인지 잘못된 인생인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열심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래서 김성환의 인생이란 노래를 제가 네, 노래는 못하지만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글쎄, 들어봐. 글쎄. 나도 밥장 한번 쳐줄까? 네. 응. 혼자서? 미친 척 하고? 네.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그래요. 응? 어, 박수 쳐봐, 그럼. 응. 나도 미친 척 하고, 우리 회장님을 위해서 한번 쳐보지, 뭐. 나, 결국. 응. 신나는 곡으로 한 곡 줘보세요. 예. 나도, 어. 뭐를 주시지? 예, 음악을 잘 모르겠는데. 예, 신나는 거 한번 주세요. 자, 여러분들에게, 자, 란타라는 거는 항상, 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예, 또, 어, 기원해주는 의미로 각 가정에 하시는 사업 잘 되라고 이렇게 또 복장고로 원래 우리 품바들이 이렇게 란타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행운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은 조금 모든 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하는 일 잘 되고 모든 경제가 다 잘 풀리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혼자서 예, 한번 복장 예, 봐서 내가 내키면 복장고를 쳐고 우리 회장님 박수를 안 치면 장고만 치고 땡 칠 거고. 예, 자 어쨌든 간에 음악 준비됐으면요 한 곡 얘가 예, 난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세요.